오늘 이제 오랜만에 셋이서 뭉쳐서 7월 중순이니까 여름 휴가를 한번 즐겨볼까 해서 바캉스에서 한번 이제 네. 차가 안 나간다. 아. 내가 타서 그런가? 오르막이라 그래? 아니 그래도 한 60까지 밟아줘야 저 나가니까. 아니 40이잖아. 차가 왜 안 나가지? 언제가? 아유, 야, 고생했다. 아유, 어우, 어리야. 고생했습니다. 아유, 나 이거 다시 못하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작은 아버지? 사촌 형이죠.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사촌 형이고 김윤호 형이고 여기는 기안, 희민, 여기는 장. 여주에서 여기서 이따 먹으면 되거든. 여기서? 와, 이거 먹다. 난 그냥 가정집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닌데. 맞아요. 엄청 커졌어요. 엄청 넓더라고요. 야, MT장인데? 일단 먹는 거 세팅 할 사람을 하고 같이 그럼 요거 내가 할게. 하고. 그래, 어. 나 먹는 거 뭐 큰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이제 넷이서 했는데 큰아버지 비 맞으시겠어. 하나 둘 셋. 눈치도 없네. 먹을 생각에. 그거는 형이 해야 되는 일이야. 그치? 야, 비 오고 뭐 운치가 작살이네. 앞에 좀 봐라, 작살 났대요. 네. 오케이. 아니, 작살 났다고요. 나 몰랐어, 여기 작살. 너무 좋더라고, 분위기가. 아, 우엉 냄새 기가 막히다. 해꾸야! 저 수영장 손도 안 댔어요. 가지도 않았어, 그 근처. 아우, 그다. 가보자. 그래. 오케이. 어, 끝에는 잘. 야, 이거 이케아에서 산 거 아니지? 이케아보다 더한 X가 있었어. 아. 찍찍이가 아니라. 그럼 얘 다시 다 빼야 돼. 맞지. 정말 세게 입각해서. 형 누구 오셨는데요? 큰어머니. 근데 저희도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네네네. 예? 아니 저희. 저기. 에이, 저희 이장우. 아니 저희. 저기. 에이, 저희 이장우. 이장우 씨. 역시. 우리 노래 교실 갔다가. 노래 교실이요? 네. 아, 노래 교실. 여. 노래교실 회장이야. 아, 안녕하세요. 오, 회장님이네. 우리 회원님들. 회원님들? 노래교실 회원님들. 아우, 여보. 엄청 많이 내리시는데? 엄청 많이 내리시는데. 회사 쪽에. 왜, 왜? 또 누가. 누가 또 오셨어? 오셨어. 자꾸 누가. 우리 여기 사장이 먼저 천선이죠. 커피집 사장님. 커피집이요, 커피집. 안녕하세요. 우리 형수님. 저기 윤호 형.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메루리. 메루리. 야, 아래층. 또 누워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계속 오시네. 저희 아내. 네네. 아내 계시 아닙니다. 해병대 향후. 해병대 향후 회장님. 아니, 아까 또 우르르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팀이 안 빠졌잖아. 안 나오셨어. 안 나오시고. 집에 지금 한 200분 정도 계신 거예요. 집에서 뭐 하는데. 재미없다. 아, 또 누워주셨어. 또 오셨어? 아, 또 누워주셨어. 우리 조카들. 어? 뭐야? 조카들. 아이고. 아유, 시원하네. 여기는 이제 여기 좀 큰 거 같은데? 일로. 지금은 여기 이제 큰 아들. 어. 이거 원래 어렸을 때는 엄청 키가 있습니다.
자, 용돈 줘야지. 네. 자, 용돈 줘야지. 네. 없잖아. 또... 없잖아. 있는데 왜 저래? 네. 지갑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계좌번호를 주는데. 계좌이체로 줘야지 뭐. 아, 진짜로? 계좌번호 있어? 아니. 카카오페이 있어? 아니요. 안 쓰지. 동영 있어? 그래. 잘했다, 잘했다. 앉아, 앉아. 이렇게 정말 또 처음이네, 나도. 얘 어른들 보면 이 맛이거든. 시연이. 그래. 그래. 우와! 아유! 아유! 야, 형 귀한 거 봤네. 아, 진짜 신났나 보다. 저 친구 무대 아니면 안 해. 그래. 이야. 아, 이거 좋지. 좋아, 좋아. 이거 이게 최고야. 이거 좋아. 30분만. 먹다가? 바로 잔다고요, 형, 그렇게? 응. 아까 저 너무 열심히 쳤어. 야, 먹고 바로 엎드려 자기 쉽지 않은데? 배 눌려가지고. 그러게, 엎드려는 쉽지 않은데? 천국입니다, 천국. 야, 애들 진짜 좋겠다, 이거. 아, 애기들 재밌게 노네. 또 누가 오셨다. 아니, 어려워.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빈손으로 안 오셨어. 뭐야, 이거 뭐예요? 매운탕거리. 매운탕거리요? 매운탕, 아우, 대박이다. 아, 좋았네, 안녕하세요. 아, 송호 결국 가져오셨네. 가져오셨어. 아니, 인사드려, 저기 우리. 아까 이거 봤죠? 아, 네, 네. 여기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여기 네. 이장우 배우. 기한이 형 좀 지금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깨워야지. 아니야, 야, 기한아. 어? 우리 어머니 잠깐 오셨거든. 우리 어머니 잠깐 오셨거든. 기아 씨, 우리 어머니 잠깐 오셨거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인사.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드려. 우리 제일 큰 형, 우리 사촌 제일 큰 형. 아, 이게 침을 흘렸어? 아, 침이야 뭐야 저 물이야 뭐야. 아, 잠깐 방금 전에 잤는데. 아, 이거 친다 보니. 이거 치느라고 오늘 아침부터. 네, 여기 힘 많이 썼어. 배 꺼트린다 생각하고 배드민턴 한번 치자. 그래, 그런 거 좋아. 배드민턴? 진짜? 아, 배드민턴 또. 지금 나는 그냥 다 같이 자기를 바랬는데. 오케이. 담아 셋업을 이렇게 걸자. 아, 스윙 생각 안 되죠, 참. 군대다, 군대. 진짜 군대 그 자체다. 오케이, 됐어. 삐뚤어지긴 했는데, 뭐 군대야, 뭐. 아, 그냥. 아, 그러면은 내가 중계를 해줄게, 중계를. 오케이, 오케이. 자. 5점? 어? 5점? 5점. 가자. 아우. 기대된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장기배 중결승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경기도 양평 경기장입니다. 자, 두 선수 몸을 풀고 있고요. 자, 왼쪽에는 파미 왕자 이장우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팔사의 자존심 기아 팔사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과연 오늘의 중결승의 승자는 누구일지. 경기 시작합니다. 기아팔사 서비스. 기아팔사 서비스. 자, 직선 공격. 자, 좋습니다. 잘 받아냈고요. 랠리 얼른 랠리. 랠리 되지. 숨가쁜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 근데 캐스트 해주니까 뭐 되게 있어 보여. 랠리. 아씨. 원래 이런 동네 경기는 욕심 부린 사람 지는 거야. 맞아. 정확해. 기억보다 서비스. 좋아. 아웃. 내가 저 1점 된 거지. 어? 아웃 됐어. 아웃이네. 어? 맞고 아웃 됐어. 뭐야? 오! 내가 이겼어. 자. 왜요? 너 아웃 됐어. 아니. 너 아웃이야. 형 맞고. 아니. 형 맞고.
형이 맞고 나간 건데? 아니 심판이 내가 이겼대잖아. 이런 게 어딨어. 뭐야? 아니, 와, 이거 무척감이 아니 올림픽 중계하러 간 사람이. 난 이런 평소 중에 또 처음 본 정신 차려. 공정하지 않은 중계 어딨어 이게? 팔사투리 뭉쳤네. 너 맞았어? 어? 너 맞았어? 어? 너 맞았어? 어? 아, 몰라 그. 모르는데. VR! VR! 아, 제일리죠. VAR. VAR. 나이스, 이렇게 해서 기아 파서슨.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깨끗한 경기였어. 대신에 룰이 있어. 이렇게 짚으면 안 돼. 안 되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갔다 와. 이걸로. 이렇게. 오케이. 이게 된다고? 그래, 저게 물이 저거밖에 없는데?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조국 선수 3명이야. 1레인. 1레인 그리고 3레인 1레인이 압도적으로 질 거라고 봅니다. 자 준비 시작해줘. 자 준비 시작해줘. 준비 시작. 아 이게 뭐야? 뭐야? 야, 왜 저러는 거야? 대형은 가나? 안 간다. 대형도 안 간다. 대형, 대형도 안 간다. 가긴 간다, 가긴 가? 저 살짝은 돼요, 살짝. 아니, 뭐야? 승부는 내야 돼. 시작했습니다. 승부욕들은 왜 이렇게 센 거야? 야, 야, 이번에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거다. 5-4-3-1 준비 시작 한 번만 해줘. 애들 농게 놔둬. 우리 진지해. 좀 간다, 좀 간다. 뒤로 가면 좀 가. 배가 안 걸리니까. 어우 배 하얀 거 봐 저거. 야 우리 뭔가 봐. 우리 되게 위험하다. 살이 왜 이렇게 찐 거야? 배 좀 넣어야겠다. 운동 많이 한다며. 약간 수주 안에 상태 안 좋은 고기들이 있어. 꼬리는 꼬리라고 돼 있는데 물살이 완전 지 맘대로 이렇게 가는 애들 있잖아. 배가 졌어. 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이렇게? 어? 배 형이 손질이 있는 것 같아.